주민세, 집에서 가만히 쉬었더니 전기세, 이처럼 우리 생활 속 곳곳에는 알게 모르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생들도 세금 낸다는 사실 아시나요? What? 대학생은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뛰어들지 않다 보니 세금을 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직접세도 있지만 상품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간접세도 많아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대학생의 하루로 들어가 볼까요? 1학기가 개강한 지 벌써 2주.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건 일도 적응되지 않죠. 눈 떠보니 수업 20분 전! 가방에 보이는 물건을 일단 다 쓸어 담고 택시를 탑니다. 부모님 찬스 쓰시는 분들도 있죠. 아슬아슬하게 세이프하고선 열심히 오전 강의를 듣습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은 안녕. 수강 신청 잘못해서 시간 촉박한 날 꼭 있죠.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간편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삼각김밥을 픽하고요. 이게. 수업 시간까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커피 한 잔에 연애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흡연하는 학생들도 있죠. 아, 금연구역 지키는 거 아시죠? 수업 끝났다고 마냥 편히 놀 수 있는 대학생 아마 없을 겁니다. 취업 위해서 짬짬이 공모전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도 가끔은 문화생활 위해서 영화 한 편 보기도 합니다. 용돈에 보태고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많죠. 대망의 술자리! 빠질 수 없습니다. 술잔을 짱 부딪히면서 내일은 나는 더 괜찮을 거야 하며 서로를 다독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고 있던 세금들 이렇게나 많습니다. 세금 내는 거 당연하지만요. 내더라도 우리 알고 내면 좋겠죠? 여러분! 구독에는 세금이 들지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